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세.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전량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480장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Standing on the promise of the Lord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신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신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새날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 나와 첫 시간을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승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 말씀에 굳게 서는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은 구약 72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에스라 9장에서 참 민족과 나라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에스라가 주관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그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바꾼 이런 참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의 뜰만 있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한 사람이 없는데 에스라는 여기에 앞장서고 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 성전은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뭔가 하니 회개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께 통곡으로 회개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의 크고 작은 재난의 책임이 우리 죄에 있다는 것 그것도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내가 원인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해법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기도의 집으로 이렇게 이 에스라가 이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밤낮으로 그는 정말 백악관 구석구석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도 정말 우리 그전에 경무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이 아침에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였답니다. 그의 그 집무실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 있던데 그게 저 현장에 가보면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떤 것도 못 넣게 했습니다. 모든 통치의 방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려는 이 말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정말 우리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에 이게 이제 미군이 와서 좀 공습을 해줘야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분이 임시 수도로 있었던 부산의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1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강곡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저기에 우리가 공습을 해야 이게 공산군의 이제 포항이며 또 경주며 울산이며 부산이며 침투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꼭 해달라고 기도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했죠. 내일 모레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는 미군의 그 이 공격 부대가 이렇게 오는데 구름이 있으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름이 거치게 해서 그 당시에는 장마시기 때문에 계속 구름이 거쳐 덮여 있었는데 그걸 좀 제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참 1500 목사님이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성 기도했더니 야 그날 그 순간에 정말 구름이 싹 그치는데 그때 미국 정찰기 와서 폭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혼비백산에서 거기서 우리 낙동강 청소를 지키고 다시 북진할 수 있었던 참 이것이 기도가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기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도하는 대통령,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청와대에 가서 봤으니까 여기가 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고 참 광우병막 시위가 일어날 때도 그분은 그분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되겠다. 정말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이 그런 좀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 정말 기본이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기도로 제헌국회가 시작이 됐고 기도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시작됐던 나라인데 이 나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남북통일도 되는 게 이 기도운동에서 이루는다는 거 우리 이게 통일을 위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1절에 다시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로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엎드렸습니다. 옵니다. 기도합니다. 통은 기도를 하면서 죄를 회복합니다. 이거 잡아갑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회개 기도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을 함께 합심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모여 이 앞에 기도회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몇 시간 갔을 겁니다. 나를 넘겼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이때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옵니다. 이분도 그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와서는 이르기를 에스라 선생님 뭐 랍비 이런 호칭을 붙이겠죠. 저희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와 난관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준행자의 하는 이 준행하는 모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이방의 여인들과 또 그들의 소생 이 이방의 여인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가정의 핵심은 아내거든요. 아내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책임을 집니다. 언어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야 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언어를 가르치고 이방의 신을 가르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영적인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해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조력자, 인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물권, 인권, 영권 이것을 하나님이 갖춰주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조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가랴가 그 에스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주장할 것이니 당신이 이 일의 지도자니 이제는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힘써 행합시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동역자가 생긴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동역자 함께 돕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랬더니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도자부터 다 맹세하시오. 다 언약을 하나님께 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개혁자들이. 개혁은 이렇게 지도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그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니 금식을 했어요. 물도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하루가 걸립니다. 이틀이 걸립니다.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부하기를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모든 그 귀한 민들 다 예루살렘 총집합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다 이제 정몰하고 다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이 명단 사이에 추방을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로 집합을 다 시킵니다. 참 이게 할 때에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에 금식기도 3일을 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에스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에스도 아수에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시켜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모르드에게도 이 금식기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참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항상 이 금식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면서 모든 귀한 민들 다 예루살렘 총 소지명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오지 않으면 재산까지도 다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귀한민 명단에서 아예 자유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음명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러더니 구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총집합을 합니다. 이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했던 것이 일곱째 달 티시리 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두 달이 흘러는 20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서 이 일과 그 다음 큰 비 때문에 그런데 이때부터 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아니면 우기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10월 요금 할 때 이때 이제 첫 비가 시작되는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날따라 큰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우기 기간인데 이 첫 비가 내리는 이때 큰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떨고 있더니 수많은 이제 포로민들 이제 포로에서 이제 우리 돌아왔던 귀향민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죄를 죄박하고 우리 조상들부터 그렇게 한 거 그 조상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과 이방인을 다 끊어버리라. 쉽게 말하면 이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온 모든 애종들이 큰 소리로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고 협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큰 대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는 내리고
또 이 분위기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애중을 위해서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다 세워가지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고래 장로와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제 이거는 재판정입니다. 각 지방 거기에서 재판이 열리게 해서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도자부터 솔선수범 나서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함께 계획에 동참했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도 반대자가 꼭 생겨요. 15절을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냐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합니다. 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도 그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지금 재밌게 사는데 아 우리는 뭐 신앙 시키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반대자가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중이 전체 100%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우리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헤브론 우리 올라갑시다 하고 하면은 그들이 1년 반 만에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수편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된 그런 우리 교훈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다수로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들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 문화 좋습니다. 예, 회의할 때는 회의해야 돼요. 그러나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회입니다. 아멘. 당회한다. 회의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당회 기도회 또 재직회 기도회 또 무슨 남전도회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모든 걸 기도회로 끌고 가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회의 붙이면은 이게 이제 분열이 생기고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고 이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반대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라가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이들의 뜻에 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그것을 반영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잘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주의 지도자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자 1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때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해서 첫째 달 초하루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사이에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냐?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게 맞춰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3개월 동안 조사를 다 한 겁니다. 해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도 이방인 여자를 맞이한 자가 있습니다. 응? 이 예수와 자손 중에 유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릭과 그달랴 이들인데 이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 맺으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수장 한 마리씩을 속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임벨의 자손 중 하나냐와 스바냐 여기서 이제 쭉 여기에 동참했던 자들의 이름이 다 제사장 이 집안이에요. 23절부터는 레위 집안입니다.
24절에서는 찬양대 여기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그 각 족장들 이런 것을 쭉 이렇게 25장 그리고 그 해서 다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인을 했어요. 여기 쭉 보면 한 44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3절에 끝에 느보 자손 중에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그리고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야들아 이 사람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인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언약을 하고 이제 이런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 아이들까지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낳았던 애가 죄악의 씨앗이라고 이거를 다 내보내로 작정하고 언약을 체결한 분들이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명단이 왜 이렇게 발표됐느냐? 이 천국에 이제 이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명단이 이렇게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민들이 정말 저들이 하찮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됐는데 또 동일한 반복의 문제가 생길 때에 저들이 과감하게 이거를 정리하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회개 기도만이 다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체결해서 정말 샅샅이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물론 그때 아까 네 가정을 포함한 이렇게 또 반대해서 서명하지 않고 여기에 언약하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예 이름도 없잖아요. 여기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반열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기도와 이런 말씀의 운동,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느헤미야에 자세히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그가 가져온 토라를 읽고 하니까 사람들이 탁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최초의 부흥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참 말씀이 이것은 뭐 예화도 들은 것도 없고 말씀을 그냥 읽는 그대로 읽고 이거를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참 모습이 우리 수문학 광장 우리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면 그 광경이 이렇게 참 떠오르는 참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읽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언약하고 개혁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을 읽으며 에스라 주도에서 정말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을 관계없이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과 결혼하고 낳았던 아이들 다 내보내기로 결의하고 은약을 체결했던 3개월 동안의 일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늘 회개 기도하며 우리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택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결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회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은이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성진이 하나님 오늘도 아픈 부분 그 모든 망가진 장기 하나하나 주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서은주 목사님도 건강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낸 것 주께서 정말 모든 환부들을 일일이 주께서 손 얹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오며 지금도 또 통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정두보라 선교사님 그리고 데이빗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아멘.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기도로서 쓰여지는 나라가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뜻이 다스리지는 그정 이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신권주의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귀한 나라로 항상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로이 교회를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도에서 굳건하게 우리가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털을 내리고 주님께 아버지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날 개강하는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많은 분들 지원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 등록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신학교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 황희수로 품 이제 또한 이전 준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황장로님을 위시로 우리 또 박광희 우리 사무총장님 하나님 모든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변호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우리 황희씨 로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